제 차를 판매를 하려고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쪽이 통로가 보통 이쪽이 통로잖아요. 제 가쪽을 통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다니실래요? 이렇게? 네. 아, 이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내일이신가? 아니면 똥을 싸지 마. 드디어 전기차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디자인부터 지금 완료까지 처음 스텝부터 쭉 함께 FF 캠핑카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앞으로 리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이었어요. 이 차는 전기차 베이스잖아요. 6m급 B클래스 캠핑카이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106kW가 들어가 있어요. 캠핑카로 환산하면은 8800A. 전기차기 때문에 주는 전기의 쾌적감,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여름철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올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아, 작년 여름. 제가 세 번째 캠핑카이지만 그전 캠핑카들이 메비온이라는 알토, 엄청나게 큰 알토 들어간 것도 있었고요. 에어컨을 풀로 여름철 휴가 때 틀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2, 3일 지나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다운이 되고 제대로 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요 차량은 진짜 작년 여름 시원하게 그 풀 에어컨 틀면서 잘 지냈던 차량입니다. 에어컨을 켜놔져 있고 여기 물을 끓이고 있고요. 이것도 전기 쿠커입니다. 그리고 인덕션을 세 가지 조리기 구를 한 번에 되는데 얘까지 켰을 때 괜찮을까? 자, 그러면 올려 보겠습니다. 5단. 잘 되네. 세 가지 다 돌아가. 와, 요리하는 우리 오른 공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들었고 참여도 했기 때문에 제 차에만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차를 사가시면은 최종 양산 버전에서 개선된 것들이 다 이 차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요 차에만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 그러면 요 차 괜찮으실 거예요. 네,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쵸? 일단 요 차는 중국 아시아스타라는 회사에서 벤츠 샤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그 샤시 그대로 제작을 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벤츠에 이러한 애프터마켓 키트들이 잘 맞거든요. 그리고 요 차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문이 옆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벤 캠핑카의 뒤쪽에 문이 있는 거 대비해가지고 이만큼부터 캠핑 공구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벤 캠핑카이지만은 4인 탑승, 4인 지침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었고 그거를 좀 가장 많이 고민해서 기획을 했던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겨울철에 히터 못 틀고 다닌다. 왜냐하면 전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사들 많이 봤거든요. 요 차는 처음 만들 때부터 아, 그럼 무시동부터 넣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기름통을 제작을 했었고요. 20에서 한 25리터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유건으로 넣는 그런 타이로 되어 있고 게이지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리터, 25리터면 제가 써본 기억으로는 풀로, 제가 출장 때도 썼으니까 풀로 다 쓴다 그러면 한 일주일 또는 한 10일 정도 쓰시고요. 끊어서 뭐 캠핑 때만 쓰고 이러시면 한 달도 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뭐 기본적으로 있는 뭐 한전, 전기 빼쓰는 곳, 그리고 여기는 외부 샤워기, 이런 건 당연히 있고요. 후면에 여기는 제가 작업을 해놨어요. 벤츠.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요 차에 벤츠 하면은 좀 아니지 않냐고 하시는데 아니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뻐요. 벤츠.
요거는 요 키트를 그대로 사가지고 작업했기 때문에 마감도가 그냥 순전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요. 수납함이 최대한 크게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앞쪽에 겨울철에 앞유리 막는 그 방풍막 한 번도 피지 않았어요. 새 거예요. 그리고 요 차에만 있는 에디션이 있는데요. 현재 양산 차에도 없어요. 후면에 이렇게 불을 켜고 여기 아래쪽 간단하게 뭐 일회용품들 수저, 젓가락 이러한 것들 넣는 용도로 전 썼었고요. 이게 가장 편했던 거는 짐을 꺼내고 핸들링 할 때 바닥에 놓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탁탁 올려놓고 정리해서 쓰는 용도 굉장히 좋았고 요거는 제 차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리미티드 요거 진짜 여기 나실 거예요. 차량은 아까 전기차이잖아요. 인버터가 5.6kW. 여기 보시면 스마트 솔라 인버터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태양광에 쓰는 인버터예요. 효율 좋게 하기 위해서 24V 쓰잖아요. 근데 얘는 인버터 자체는 350V 정도 높은 전압으로 쓰기 때문에 고전류를 쓸 때 굉장히 쾌적합니다. 네, 진짜 쾌적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제가 에어컨, 전자레인지, 쿠커 두 개, 제빙기까지 다섯 개 한 번에 돌렸을 때도 충분히 돌아갔던 그러한 인버터예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베터바이 IoT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집에서 뭐 다 이 전체 다 관장해서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또 있는데 저는 우리 와이프가 베터바이 때문에 진짜 많이 좋아했던 너무 편하죠?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기 카메라 보시면 오라운드뷰 달려 있습니다.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문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핸드폰으로도 문을 열 수 있어요. 여기 알파모터스 앱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든 문을 잠그고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본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앞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여기 앞쪽에도 50리터짜리가 하나 있고요. 뒤쪽에 침대 밑에도 110리터짜리 두 개 합치면은 한 150, 160 정도 용량을 가지는 컨셉을 잡을 때 좀 크게 내가 쓰기 편하게끔 컨셉을 잡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투도어로 되어 있어서 냉장, 냉동 진짜 투도어로 한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냈었고요. 오르고누님. 네. 여기 우리 냉장고 이거. 네. 와 진짜 사용성 좋지 않아요? 네,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물 먹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쉽게 음료수 위주로 넣어놨더니 너무 간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캠핑카에서 네, 있는데 보통 뒤에 있으면은 주행 중에 더 위험하고 왔다 갔다 그렇죠. 저기 문 열기도 힘든데 네. 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 사용성이 좋아요. 맞아. 실용성도 좋고 이거는 그냥 앞쪽에 이 빈 공간 어떻게 쓸까라는 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실제 쓰는데 이게 되게 편리한 엄청 다가왔어요.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그렇죠? 네. 냉동이 원래 냉장고에 냉동칸이 네.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동칸을 조금 더 확보한 게 있어가지고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오라운드 뷰라든가 안드로이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팀앱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앱을 깔아놨어요. 뭐 유튜브든지 베터와이도 여기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앞쪽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뭐 해줘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해가지고 썼었던 요거는 지금 제가 유심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사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바로 뭐 이거는 끊을 수 있긴 한데 사가시는 분들한테 3개월 요거 쓰실 수 있게끔 제가 3개월 뒤에 해지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 테더링 없이 바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그러한 AVN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인데 요게 알파모터스의 관제 시스템이에요. 요게 관제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 차량에 대한 정보, 배터리라든가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가면서 알파모터스에서 관제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저한테 오고요. 혹여나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도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요거는 전기차에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소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지금 무상으로 서비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간에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료로 이 통신요금은 아이폰부터서 내주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건 추후에 뭐 어떠한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요 차량은 차선 유지 경보 그리고 앞차량 추돌 방지 경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블랙박스 투 채널로 달려 있어요. 룸미러 형태로. 그래서 요것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고요. 자, 요 차량 전체적인 분위기 어떠세요? 최대한 저는 화이트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좀 화사하고 조명도 다운라이트를 많이 써가지고 좀 이쁘게 그러한 걸로 했는데, 이건 FF 캠핑카에서 저의 좀 생각들을 잘 반영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실내는 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공판도 이렇게 여러가지 용도로 좀 되게 요긴하게 다 썼어요. 얘는 양념통, 이것도 그냥 그대로 드릴게요. 가져가셔서 쓰세요, 여기. 자, 그럼 앞쪽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여기가 네 분이 같이 즐기시는 자리예요. 여기 1열은 스위블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양쪽에서 마주보고 요쪽에 이렇게 한 분 요렇게 앉으셔가지고 다이닝 즐기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뭐 그냥 간단하게 좀 할래 그러면 얘를 스위블 하지 않고요, 요쪽에 한 분 한 분 앉고요, 얘를 이렇게 딱 펼쳐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같이 즐겼었어요. 그래서 얘를 스위블을 좀 자주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즐기고 먹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침대로 변환이 돼요. 4인 탑승 4인 지침이잖아요. 그 뒤쪽에서 두 분이 주무시고 앞쪽에 두 분이 주무셔야 되는데, 보통의 차들은 여기에 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침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차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요 의자 부분이 요렇게 변환이 되거든요. 펼치면 그럼 중간에 통로만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에 얘가 요거 찾는데 진짜 되게 애먹었었는데 획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얘를 그냥 뚜루루루루루 펼치면 얘가 밑에 지지대가 되고요. 등받이를 아래쪽에다 이렇게 톡 침대가 되는 거죠. 요렇게 아래쪽에 토퍼 같은 거 하나 까시고 위에서 주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별도로 제작한 거예요. 딴 차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차에만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뒤에다가 끝! 요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요 차가 여기도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앉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기에는 뭔가 앞쪽에 뭐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테이블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제가 별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완성도가 높진 않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갔던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 차에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요긴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부장 쪽은 이렇게 뭐 기본적인 작업들은 제가 좀 해놓은 상태고요. 요 끝까지 장들이 되어 있고, 여기는 배터바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식이고 뭐 IoT로 모든 기능이 다 되는 이러한 배터바이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기가 220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요거는 이렇게 멀티 콘센트예요. 그냥 이렇게 별건 아닌데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뭐 조금 옮겨서 쓰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요것도 그냥 이렇게 자석식으로 이것도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여기 싱크볼이 되게 큰 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설계하는 진짜 좀 애를 먹었었는데 설치하고 나 진짜 만족감 진짜 최고였어요. 냄비 씻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했었고요. 뭐 이렇게 두 개 달려면 요즘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칼이라든지 이러한 가위 같은 거 꼽아놓고 쓰시고 펌핑 되는 거, 이것도 제 차에만 다른 전기차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물이 나오는 게 해골이가 칩니다. 다른 게 물만 치 나오는데 아무튼 뭐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여기 컵 씻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좁으니까 확장해서 쓰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벤 캠핑카가 상당히 실내가 좁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쪽 부분에서
음식 쓰레기통이랑 쓰레기통을 같이 좀 하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음식 쓰레기통이 여기 앞에 꼽아놔서 이만큼 튀어나오거나 뭐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서랍장 하나를 할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맞는 사이즈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자석으로 딱 붙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음식 쓰레기를 바로 여기서 처리해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아래쪽은 또 여기 딱 맞는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여기 쓰레기통 20리터 정도 되는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실내에 뭐 지저분하게 막 밖에 나와 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매립되어 있고 빌트인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이고, 여기 아래쪽은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플랫 타입, 회전판이 없는 타입이에요. 요것도 제 차이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제 차이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게 아니라 FF에서 업체에서 쓰시는 또 검증된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거니까 또 그쪽에 맞는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점 다르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냉장고 110리터. 요게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냉장고였어요. 낮은 로우 타입의 냉장고지만은 그 안으로도 깊고 폭이 넓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에 냉장고까지 같이 활용을 하니까 제가 시크 탔을 때 큰 거보다 더 많이 수납하고 더 편하게.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고정식 변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는 요 정도 공간. 900에 700이었던가요? 한 그 정도 사이즈에 되는 샤워할 때 걸리는 거 없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여기 옷걸이를 좀 해놨어요. 제가 써보니까 옷 넣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여기는 옷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대로 쓰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러한 샤워기라든가 이게 펌핑하는 이 디펜더 이런 거 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제가 DIY 약간 한 게 물을 틀면은 수력 발전해서 여기 이제 온도가 표시가 되는, 아이들 씻길 때 그냥 한번 확인하고 씻기면 되는 굉장히 요긴했던, 요거는 제가 실카리뷰 찍으면서 구태입니다. 그래서 요 차에도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바닥 난방이랑 토출구 같이 나와 있고 화장실에는. 그리고 요 차량에도 바닥 난방, 삐클에 바닥 난방 들어가 있는 거 요즘 귀한 거 아시죠? 요 차량이 바닥 난방 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출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듣기로 삐클이 앞쪽에 되게 춥다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핀코일을 뒤쪽 간장하는 거 하나, 앞쪽 간장하는 거 하나, 두 개를 설치를 했고요. 앞쪽은 이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나오고 여기 밑에서 앞쪽으로 불어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하나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지금 양산차 이러한 비슷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쪽에 벽 쪽에다가 토출구 나와 있었는데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송풍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도 달려 있어서 앞쪽은 좀 세게 틀어놓고 추우니까 뒤쪽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약간 약하게 틀어놔서 좀 조용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침대는 가로는 한 180 정도까지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 요 폭은 1250이에요. 두 분, 저랑 와이프 잘 잤습니다. 여기서 보통 보기에 좀 작아 보이시긴 하는데 주무시기에 충분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 차에는 여기도 온수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온수매트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요쪽에 TV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별도로 제가 하긴 한 건데 요거는 모르게 사용성을 이렇게 해서 좀 빨래 같은 거 여름철에 이렇게 요게 요 홈이 있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옷걸이를 걸어 놓으면 되게끔 하고, 겨울철에 또 옷 같은 거 좀 정리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딱 하면은 딱 고정 되거든요. 이렇게 쓰시는 거 이런 거 별건 아니긴 한데 있으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제 차 사가시면 아마 이런 장점들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 보면은 요 차량에 대한 설명 리뷰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제가 더보기에다가 이렇게 남겨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제작 기획부터 영상들을 쭉 한번 달아나 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 차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 에어컨은 여기 냉난방 겸용이고요. 여기는 맥스팬 선쉐이드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설명을 드리고 좀 자세한 사용기라든가 이러한 영상은 제 더보기에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일자는 22년식인데 실질적으로 캠핑카를 만들어서 출고한 시기는 2003년 5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실제적으로 운영한 건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내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지원모터스와 협의를 한 결과 6,300만원에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6,300만원을 제가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현재 이 차량의 판매 가격, 요렇게 옵션들, 뭐 IoT라든가 도장 가구들, 그리고 냉장고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면은 한 9,000만원 정도, 9,000 중반대일 거예요. 개소세까지 하면은. 그래서 9,000 중반대 가격을 가져야 새 차를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 채널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신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전 계약 가격이 6,500만원이었어요. 거기에 차량의 옵션들, 뭐 IoT, 저랑 차량을 똑같이 하신 분의 차량 가격이 7,000 후반, 한 8,0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하지만 제 차량 판매 가격은 6,300. 그분들 차량으로 했을 때 한 1,500만원,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1,500만원 정도 감가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감가는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은 들고요. 리미티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전기 캠핑카를 사가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추억과 저의 애정이 듬뿍 담긴 전기 캠핑카. 이 차량은 여기 지오모터스에 있다는 차량을 위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천안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더보기에다가 제 카카오톡 여기 주소도 남겨드릴게요. 거기다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파이였고요. 캠핑파이!